지금 나와 있는 배치인데요. 지금 뭐 빨간 공, 노란 공 두 공 다 노릴 수 있는 배치이기 때문에 자 어렵지 않게 지금 네. 풀어낼 수가 있겠고요. 32강부터는 오전 3선 승제로 치러집니다. 먼저 1세트 임성균 선수가 시작합니다. 대부분은 노란 공을 일목적으로 그렇죠, 빗겨내는 시도를 많이 하는 배치가 되겠습니다. 아, 두꺼운 두께로 오! 네. 네, 코너 깊숙하게 들어갔는데 득점 연결됐습니다. 그러면서 짧은 쪽으로 득점이 만들어졌고요. 네. 살짝 회전량 전달이 조금 부족했는데 그래도 돌아 나오면서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임성균 선수 입장에서 좀 다행히 득점으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공 배치도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데요. 옆 돌리기. 이제 노란 공의 두께 처리를 좀 네, 신중하게 아주 얇은 두께로 직접 노렸네요. 네, 네. 자 이번에도 점수 만들어집니다. 연속 2점. 확실히 노란 공의 움직임을 좀 신경을 써줬던 그런 공격인데 네. 네, 정확하게 또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출발부터 연속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빨간 공 선택을 하네요. 네, 옆 돌리기 끌어주는 선택인데요. 빨간 공 또 두께 처리. 아, 너무 얇은 두께였네요. 네. 이번에는 짧게 놓칩니다. 두꺼운 두께 시도를 하다 보면 또 노란 공 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충돌의 위험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얇은 두께로 끌어냈는데 끌림이 좀 잘 발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자, 강동궁 선수의 첫 공격. 대회전. 자, 충분히 하얀 공. 네. 네. 좋습니다. 두 선수가 각각 32, 35위 상금 랭킹 기록하고 있는데요. 월드 챔피언십 32명 안에 들기 위해서 조금 더 순위를 끌어올려야 편안하게 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7차 대회니까 거의 막바지죠. 예. 네. 이 대회가 끝나고 나면 8차, 9차 이제 두 번 남아 있고요. 예. 조금 텀이 좀 있어요. 네. 12월 달에는 우선 팀 리그 한 차례 있기 때문에 네. 개인 투어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있습니다. 오, 네. 강력한 샷으로 강동궁 선수도 연속 득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득점 이후에 두 공이 네, 코너 근처에 아주 좋게 모여 있습니다. 네, 일목적고 빨간 공을 아주 강력하게 시도를 하니까 빨간 공이 크게 대회전을 돌아서 다시 하얀 공 쪽으로 모였고요. 자, 지금은 확실하게 선택을 좀 해줘야 되는 빨간 공을 먼저 맞출지 뒤쪽에 있는 아, 오, 네. 자, 흰 공 맞고 하하, 놓치네요. 하필이면 뒤쪽에 있는 흰 공이 또 아주 두꺼운 두께로 맞았어요. 강동훈 선수의 공격한 모습으로 봐서는 네, 앞쪽에 있었던 빨간 공을 노렸던 것 같은데 내공이 조금 길어지면서 놓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두 선수 나란히 1이닝 2대1을 만들었습니다. 네, 장장 단단장이죠. 단장으로 자 타워 길 잘 네. 공략을 했죠. 오. 좋습니다. 득점 이후에 또 공이 모여있는 네. 아주 좋은 찬스를 임성균 선수가 잡고 있습니다. 자, 3뱅크 아주 멋지게 만들어냈습니다. 회전량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좁은 각도 네, 지금 뱅크샷 시도 너무 좋았고요. 지금은 뭐 두 공의 틈 사이로만 진행이 되면
거의 득점이 되는. 네, 좋아 보이는데. 자, 또 한 번 뱅크샷 네. 연결합니다. 그리고 와우. 계속해서 공이 그대로 배치가 돼 있네요.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임성균 선수 뱅크샷 두 개가 모두 성공했고요. 자, 그리고 또 한 번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세 개 연속까지 들어갈까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장장 단으로 이렇게 시도해도 되는데, 네. 정상적인 방향으로. 아, 좀 길어 보이네요. 아, 네. 그렇군요. 네, 뱅크샷 두 개까지 만들고 들어갑니다. 임성균 선수가 강동훈 선수와의 뭐 두 번의 맞대결에서 단 한 세트밖에 따내질 못했어요. 네. 그만큼 강동훈 선수와의 사실 뭐 격차가 좀 아하. 있었던 경기들인데 이번 경기는 먼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강동궁 한 점 쫓아갑니다. 또 임성균 선수 입장에서는 이 하이원 리조트 대회에서 특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그렇죠. 겁니다. 네. 스폰서 대회이기 때문에 지금 뭐 32강 뭐 괜찮게 올라와 있는 지금 임성균 선수의 모습이고 네. 이제 오늘 경기를 좀 한번 이겨내야 되는 네. 임성균 선수에게 더욱더 중요한 경기가 지금 되겠네요. 원뱅크로 지금 속도가 많이 느려졌죠? 네. 회전량은 남아있긴 한데 네. 짧은 쪽으로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한 점 득점에 그치는 강동궁. 좀 더 밀리는 각도 형성을 시켜내기 위해서 가벼운 스트로크로 진행을 시켰는데 저 밀리는 과정이 우선 더 많이 발생이 돼버렸네요. 석점차 1세트 경기 리드하고 있는 임성균 선수입니다. 앞돌리기 짧게로 자, 회전량 잘 들어갔고요. 뒤쪽? 네. 맞습니다. 하필이면 딱 네, 그 틈 사이로 진행이 됐던 네. 조금 더 길거나 짧은 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역회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득점이 안 되는 코스로 빠져나가고 네. 말았습니다. 네, 옆돌리기. 네, 자 파워를 좀 실어줬는데요. 강동궁 좋습니다. 네. 강하게 지금 구사를 하면서도 회전량 전달을 시켜냈기 때문에 마지막 조금 짧은 쪽으로 진행이 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회전이 끝까지 네, 작용이 잘 됐습니다. 다시 한번 옆돌리기로 네, 이번에도 스핀볼인데 가지 못하네요. 강동궁 선수가 이번에도 단타로 물러납니다. 확실히 강동구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이 조금 힘든 시즌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팀 리그에서도 사실 뭐 아직까지는 뭐 네.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지 않고 개인 투어에서도 마찬가지 성적이다 네. 보니까 저 선수로서 굉장히 좀 네, 신경이 좀 많이 쓰이는 한 해가 아닌가 싶기도 네. 하고요. 특히 팀의 리더들이 네. 고민이 많죠. 그렇죠. 임성균 선수가 이번에 또 짧게 놓치는 샷이었는데요. 네. 지금보다 조금 더 탄력을 줬더라면 충분히 득점이 됐을 텐데 그렇죠.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회전이 우선 빨리 네.
소진이 되는 그런 진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뱅크샷 5 쿠션. 네, 강동궁 뱅크샷 들어갑니다. 이 뱅크샷 하나로 바로 동점이 됐습니다. 임성균 선수가 먼저 좀 치고 나갔지만 2연속 공타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동점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고민을 좀 하죠. 네, 옆돌리기로 선택을 했네요. 얇은 두께에서 공략이 돼야죠. 아, 네. 네, 좋습니다. 강동궁 연속 3점. 코너를 바짝 돌려내면서도 스피드 사용. 네. 뭐 완벽하게 지금보다 꽂혀서 진행이 되는 뭐 그 하나 빼고는 모두 득점이 뭐 넘어가지 않는 그런 방향 설정을 해냈고요. 네. 아, 지금 멀리 있는 공을 맞춰내는 선택인데 지금 뱅크샷인가요? 자. 네. 쿠션 먼저 공략을 네. 했습니다. 원뱅크 넣어치기. 이번 이닝에 뱅크샷 두 개가 나오면서 강동궁 선수가 먼저 장타를 만들어냅니다. 아, 목적 구간에 충돌이 있었던 배치인데 자, 빨간 궁? 네, 잘 정확하게 처리하네요. 분리가 되는 두께 네, 맞춰내면서 상당히 어려웠던 공 또 해결을 해냈습니다. 지금은 횡단으로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 내려가는 네, 각이 횡단 샷. 네. 네, 이어집니다. 딱 알맞게 휘어지면서 득점까지. 네, 오늘 처음으로 지금 장타. 그렇죠. 강동 선수가 먼저 만들어냈는데 두 선수 뭐 상대했던 기록을 보니까 장타율에서 정말 차이가 많이 났더라고요. 강동우 선수가 30%가 넘는 네, 장타가 나왔던 특히나 그러니까 임성균 선수와의 대결에서는 강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하, 이렇게 연속 6점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점수 네. 이어집니다. 서현민 선수가 두 선수의 경기 지켜보네요. 선수들이 다 같이 지금 정선에 있다 보니까 다른 선수 경기 많이 보더라고요. 저 최근 뭐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 네. 어떻게 보면 특설 경기장에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 선수들이 저 심심하죠. 또. 네, 숙소에만 네, 있으면 그렇죠. 옆돌리기. 또 점수 만들어내는 네. 강동궁. 와, 연속 8점입니다. 뭔가 또 한번 임성균 선수에게 굉장히 압박을 주는 분위기 그렇죠. 만들고 있네요.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좀 임성균 선수에게 분명히 타격이 좀 있을 그런 점수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빨간 공 쪽을 보고 있는데 자, 역돌리기 선택인가요? 아주 강력한 샷이 나와야 되는데 네. 자, 오호, 오. 충돌에 막힙니다. 8점을 몰아치고 들어가는 강동궁 12대 6. 아, 강동 선수 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지금도 충돌이 나서 사실 득점이 안 되긴 했는데 와, 지금 파워가 네. 엄청났고요. 일목적구했던 빨간 공이 테이블에서 뭐 점프가 되면서 그렇죠. 뛰면서 움직이는 정말 강력한 샷을 보여줬네요. 더블 쿠션.
아우 임성균 네. 선수도 또 쫓아갑니다. 임성균 선수도 지금 확실히 성장을 하고 있긴 한데 평균 득점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네. 시즌 지금 평균 득점이 1.218이니까 네. 좀 더 올려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상위권에 좀 진입을 할 텐데 뭐 앞으로 뭐 당구 칠 날이 훨씬 더 많긴 그렇죠. 하지만 이제 평균 득점은 좀 더 네. 좀 올려줘야 돼요. 하하 이건 차이가 좀 네. 있습니다. 96년생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죠? 성장하겠죠. 살짝 브릿지가 좀 불편한 네, 시도에서 정확하게 지금 두께 당점이 맞지를 못했어요. 네, 살짝 얇은 두께 네, 진행이 됐네요. 강동궁 선수 석점 남아있습니다. 옆돌리기보다는 빗겨치기로 시도를 하는 강동 선수인데 자 짧은 각이 네 좋습니다. 1세트 이제 남은 점수 2점 자, 옆돌리기 시도할 때는 좀 더 강력한 힘이 좀 필요한 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을 줄이면서도 득점을 해내는 선택으로 정확한 라인 잘 만들어냈습니다. 옆돌리기인데 지금 하얀 공 두께 처리 또 잘 해줘야 되는 네 무난히 네. 성공을 하네요. 자, 강동궁 선수가 오늘 뭐 공타가 없고 굉장히 1세트부터 분위기가 좋네요. 네. 우선 바로 뭐 앞선 이닝이었죠. 4이닝에 장타가 한 차례 나오다 보니까 강동 선수 팔이 좀 풀린 상태가 됐고 자, 공 하나하나 맞춰내는 지금 모습이 네, 집중력 아주 잘 살려주면서 해결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트 포인트 옆돌리기죠. 네, 지금도 완벽하게 자, 회전량 네. 강동궁 바로 마무리합니다. 자, 1세트 완벽한 경기였네요. 그렇습니다. 단 5이닝 만에 지금 또 세트를 따내면서 임성균 선수를 네, 확실하게 또 네, 제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네, 무려 평균 득점 3점을 기록하면서 세트를 먼저 가져가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오늘도 뭐 출발이 좋기 때문에 자, 임성균 선수 좀 더 힘을 내줘야 되겠습니다. 네, 잠시 후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임성균 선수는 그동안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패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질 수 없다 이런 각오로 나왔을 텐데 그렇죠. 일단 출발 강동궁 선수가 너무나 좋습니다. 1세트 시작은 임성균 선수도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6점 이후에 단 한 점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1세트를 빼앗겼고 네, 강동궁 네. 선수 정확하게 초구 공략했습니다. 두 선수가 이렇게 똑같이 공략을 한 초구인데도 득점이 되고 난 다음 공 배치는 또 틀리죠. 네. 득점 또한 강동 선수가 좀 더 확실하게 지금 맞춰냈고요. 아, 지금 옆돌리기. 아, 터치가 네, 정말 부드럽게. 오늘 스트로크가 굉장히 좋네요. 네. 연속 2점. 지금은 뭐 포지션까지 노렸던 옆돌리기 시도인데 저 빨간 공 원하는 위치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갖다 놨고요. 살짝 두껍게 맞으면서 다음 공 아우, 대회전이 나와 있네요. 저 하얀 공보다 내 공이 먼저 네. 지나가는 두께 사용을 해주는 그리고 오, 이 공이 이렇게 빠지나요? 와.
지금 강동원 선수도 오, 이 공이 왜 길어졌지 할 정도에 네. 네, 지금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는데 저 충도도 정말 처리를 잘해줬고 점점 짧아져야 되는 각도에서 우선 내공이 짧아지질 못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약간은 네. 계속 갸웃갸웃하고 있습니다. 임성균 선수의 뱅크샷 대회전 뱅크로 시도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 공도 길게 오, 오. 빨간 공이 약간만 때려줬더라면 또 행운의 득점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었던 진행이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각도가 굉장히 길게 지금 또 형성이 되고 있네요. 지금 좀 테이블 상태가 그런 네, 건가요? 그렇죠. 네. 강약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항상 비슷한 선수들이 생각하는 또 이것도 길게 놓칩니다. 네, 라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뭔가 이렇게 진행이 좀 내 생각과 다르게 나올 때 선수들 갸우뚱한 네,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앉아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목적구가 멀리 있긴 하지만 뒤돌리기 공략이 또 가능한 회전량은 조금 줄여주는 진행이 필요합니다. 차이가 좀 있는데요. 네, 너무 강했고요. 우선 빠른 스피드로 시도를 하다 보니까 내공이 이제 아래쪽 짧은 각으로 너무나 빨리 만들어지는 상단의 힘으로 네, 다시 휘어지는 진행이 돼버렸죠. 정말 강력하게 좀 시도를 해봤던 임성균 선수네요. 지금 한 세트 빼앗긴 임성균 선수 입장에서 지금 두 번째 세트가 어떻게 보면 추격할 수 있는 또 가장 좋은 세트인데 네. 1세트에 공타가 없었던 강동궁 이번에는 2이닝 연속 공타를 기록합니다. 아, 여기에서 또 회전량 전달이 덜 된 네. 뭐 회전을 많이 사용하면 빨간 공과 바로 만나기 때문에 줄여서 시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회전 전달이 너무 안 된 바로 목적구를 맞는 또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네, 자 밑에 있는 노란 공이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얇은 두께 뒤돌리기죠. 아 그런데도 부족하네요. 2세트 아직 점수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좀 더 날카로운 두께 사용이 필요했던 뒤돌리기 배치였습니다. 두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나란히 공타 기록하고 있고요. 4이닝. 자, 대회전인데 이번에는 길게 시도하는 네, 다시 한번 강력한 네, 스트로크를 보여줬고요. 오, 이 공이 그런데 와, 길게 빠져나가네요. 또 길게 놓치는 강동궁 선수 지금 2세트 와서 길게 놓치는 공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죠. 강동궁 선수의 표정이 두 번 네, 연속해서 오, 이렇게 길게 네. 네. 나올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지금 각도가 정말 길게 형성이 됐어요. 네. 그래도 뭐 선수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테이블에 맞춰서 사실 득점을 해내야 경기를 이길 수가 있죠. 네. 아 지금 네. 두께 공략이 잘 되지 못했던 임성균 선수. 지금 첫 번째 쿠션을 단쿠션을 맞춰내려고 했는데 저 장쿠션이 맞는 네. 살짝 두꺼운 두께가 맞으면서 네.
노렸던 쿠션이 맞지를 못하는 네,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많이 난 모습이었죠. 네, 2세트 와서 나란히 조금 헤매는 두 선수입니다. 강동궁 5이닝. 자, 여기서 리버스로 자 각도를 꺾어냈고 그런데 오. 빠져나가네요. 와, 이렇게 또 한 번 강동궁 선수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가까운 원쿠션에 충격을 가하면서 리버스 형태를 만들어냈는데 하필이면 코너보다 좀 길게 진입이 됐죠. 리버스 역회전. 첫 득점이 필요한데요. 네.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5이닝 만에 세트 첫 득점을 만들어낸 임성균. 일목적구 두께 두꺼운 두께로 밀어내고 그 이후에 내공이 이동이 되는 뭐 리버스 형태 아주 또 득점 확률을 높였던 임성균 선수의 공격이 좋았습니다. 자, 뒤돌리기인데 오 직접 시도했고요. 아 빠지네요. 아 지금보다 좀 더 진행이 매끄러워야 되는데 네 우선 분리각이 좀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또 짧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빠져나간 아 뭔가 좀 풀려야 되는 임성균 선수 지금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강동궁 한 점 추가합니다. 살짝 밀어주면서 더블 쿠션 거의 뭐 12시 당점에서 네. 네, 휘어지는 각도 형성이었죠. 다시 한번 더블 쿠션으로 지금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네. 더블 쿠션으로 연속 시도를 하는데요. 네. 이번에는 놓칩니다. 지금은 진행이 조금 애매했죠. 딱 3 쿠션인지 4 쿠션인지가 네 정확하게 맞지 않았던 네. 라인으로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2세트는 아직 강동궁 선수가 많이 달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임성균 선수 기회를 빨리 잡아야겠습니다. 뱅크샷. 아, 여기서 3뱅크 하나 네, 터져주면 조금 살아날 수가 있는데요. 아, 아. 짧아요. 아쉽게 뱅크샷 놓칩니다. 오, 상당히 부드럽게 진행을 시킨 것 같았는데도 네, 조금 짧아지는 사실 뭐 이렇다게 뭐 큰 실수를 했다 보기는 어려운 그런 장면이었는데 득점이 안 되네요. 네. 옆돌리기. 자, 빨간 공이 오, 오 살짝, 아, 살짝 네. 끝내는 방해를 했어요. 아, 코너에 그대로 들어가면서 하필이면 딱 하얀 공 쪽으로 내려오는 네, 진행이 됐네요. 1세트 보면서 뭐 최고의 에버리지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2세트 좀 길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1세트 뭐 경기만 놓고 보면 강동 선수 오늘 아주 또 손쉽게 경기를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오늘 뭐 경기하는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선수들
확실히 테이블 컨디션이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네. 아, 원뱅크 넣어치기로 끌어봤는데 또 일목적과의 충돌을 피할 수가 없었네요. 자, 레펌스 선수는 지금 16강에 올라갔죠. 네. 오늘 뭐 큰 이변이라고 하면 사파타와 마르티네스 선수가 32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기세가 좋았던 최성원 선수도 그렇죠. 네. 엄상필 선수에게 네. 지고 말았고요. 네, 들어갑니다. 아, 코너를 바짝 돌아서 또 아래쪽 반대쪽 아하. 코너를 돌아 나오는. 어우, 끝까지 바라봤던 강동궁. 자, 조금 아슬아슬했죠. 조금 그렇죠. 길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득점이 쉽게 나오진 않았는데 다음 공 배치도 어렵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뱅크로. 네, 쿠션을 먼저 노리고 있습니다. 아. 빠르게 보내봤는데요. 한 점만 추가하는 강동궁. 걸어치기와 넣어치기 두 가지 다 있었는데 강동 선수 지금 넣어치기였네요. 좀 더 두꺼운 두께가 아니면 사실 맞춰내기 쉽지 않았던. 분리각도 커야 되는데 저 빨간 공 바로 옆으로 득점이 돼야 되니까 부담감이 좀 있었던 넣어치기였습니다. 리버스로. 네, 강하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오, 임성규 선수가 지금 5이닝 1득점 외에는 모두 공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두 선수 다 지금 이 두 번째 세트는 또 처음에 받는 배치들이 쉽지 않은 네. 시작부터 뭔가 좀 난구를 풀어내야 되는 그런 경기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오늘 경기 너무나 어렵게 지금 되고 있고 임성균 선수의 지금 평균 득점이 네, 너무나 낮게 나오고 그렇죠. 있네요. 자, 넣어치기로 그런데 부족해요. 네. 강동궁 선수도 1세트와 이렇게 또 분위기가 달라지네요. 네. 강동궁 선수가 지금 딱 이 원뱅크를 맞춰내기 위해서 살짝 끌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네, 모자란 각도. 자, 임성균 선수의 옆돌리기인데 네, 아주 쉬운 배치가 아닙니다. 또 여기서 짧아져야만 득점이 되는. 오, 들어가네요. 오, 네. 네. 이번에는 다행히 힘 배분이 좀 네, 괜찮았어요. 여기서 툭 떨어지는 각도 형성이 득점이 되는 연결이 되는 장면이었죠. 대회전. 자, 어느 정도 최대 각으로 뽑아줬는데 아, 네. 연결됐습니다. 2세트 임성균 선수의 첫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뭔가 좀 이제 공이 좀 풀리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득점이 약간 부족했지만 딱 득점이 되고 이제 다음 공 배치가 자동으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연결이 우선 되긴 했어요. 임성균 선수가. 자,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좀 다 득점 네. 나와줘야 되는 찬스가 아닌가. 이번에 자신감 있게 공략을 했습니다. 네, 조금씩 그렇죠. 지금도 뭐 완벽한 포지션을 노렸던 그런 득점이 아닌데 다음 공이 좀 괜찮아 보였던 배치가 나오지 않았나. 네, 연속 3점 만들면서 4대4 동점. 다시 한번 뒤돌리기로. 노랑 오 뒤돌리기가 아닌데요.
뒤돌리기를 빨간 공 왼쪽으로 긴 쪽으로 선택을 했네요. 네. 오. 아 이게 뭔가요? 지금 코너 깊숙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길게 나올 수가 있네요. 네, 뒤돌리기 시도를 했던 네. 임성균 길게 내려오면서 놓칩니다. 뭐 밀려서 들어가는 각도다 보니까 지금처럼 또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저 선수들 입장에서는 네, 너무나 길게 또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 지금 두 공이 붙질 않았네요. 얇은 두께로 장장 장으로 네, 강동구 네. 자, 동점에서 바로 한 점을 추가하는 강동구 얇은 두께에 네, 커트를 하듯이 네, 각도를 줄여주는 아, 아주 가볍게 끌어줬는데 네, 정확한 득점 만들어졌습니다. 아, 강하게 밀어서 각도 형성을 또 시켜내야죠. 아, 네. 전혀 밀림이 발생이 안 되는 네. 시도가 됐고요. 네, 좀 얇았네요. 이렇게 또 한 점만 기록하고 들어갑니다. 옆돌리기. 네, 우선 빨간 공 처리는 완벽하게 해준 진행인데 오 짧아졌어요. 네. 참 선수들이 좀 뭔가 확실히 좀 찾아내기 쉽지 않은 그런 테이블 컨디션이 네, 선수들의 좀 득점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요소가 되고 있고 아, 이 공이 또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네. 11이닝까지도 강동궁 선수 5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빗겨치는 공에서 우선 아주 좋은 라인으로 진입을 했는데도 득점이 안 되는 네. 참 절묘한 코스로 빠져나가는 강동근 선수의 공이 나왔네요. 자, 점점 짧아지면서 올라오는 득점. 네, 옆돌기 네. 좋습니다. 다시 동점. 빨간 공 좋은 위치로 보내고 좋습니다. 네. 뒤돌리기였는데 얇은 두께에서 살짝 끌어주는 그러다 보니까 빨간 공이 딱 지금 저 자리에 배치가 되는 저 포지션 플레이 성공을 해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임성균 선수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멀리 있는 빨간 공을 뒤돌리기로 또 선택을 하네요. 아,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 이런 장면 보시면 어떻게 저 두께가 맞을까 싶긴 한데 네. 멀리 있고 네, 좀 회전량 사용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네, 이런 장면이에요. 속도도 좀 부드럽게 하다 보니까 내공이 안쪽으로 들어간 현상이 나왔죠. 네. 자, 뒤돌리기 좀 부드럽게. 아, 이 공이 또 뒤쪽으로 넘어가네요.
이번에 또 한 번 길게 놓치는 샷이 나왔습니다. 지금 딱 터치되는 순간 거의 득점이 됐다고 이제 강동원 선수는 네, 바라보고 있었는데 또 살짝 넘어간 진행이 됐고요. 빗겨내면서 오 그냥 얇은 두께로 네. 자 그런데 이 공이 임성균 선수도 좀 짧은 공략 지금 많이 하고 있네요. 아, 네. 참 두 선수가 뭔가 좀 대조 그렇죠. 되는 그런 진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훈 선수는 길게 빠져나가는 장면이 좀 많고 네. 저 임성균 선수는 짧게 지금처럼 빠져나가는 장면이 두 선수가 이렇게 딱 섞이면 정말 득점들이 아, 확실할 텐데 그러네요. 자 원뱅크죠? 오 더블 쿠션인가요? 아, 오 끝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타이밍이 맞질 않네요. 자 지금 뭐 신경을 계속 많이 쓰다 보니까 피로감도 느끼고 있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네. 쿠션을 노렸던. 그렇죠. 강동궁 선수인데요. 회전을 빼면서까지 원뱅크 넣어치기 시도를 했는데 그래도 내공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좀 더 오른쪽 역회전이 좀 더 필요했던 그런 원뱅크였고요. 뒤돌리기 좋습니다. 다시 한 점 보태는 임성균. 그 1세트에 좋았던 강동훈 선수가 또 2세트에는 또 이렇게 안 풀리는 네. 정말 뭐 당구의 어려운 부분을 또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대회전 네 자신 있게 공략을 했습니다. 연속 2점 점수 차를 조금 만들고 있는 임성균 선수입니다. 한 점 한 점 지금 해결이 되고 있긴 합니다. 다음 공이 계속해서 뭔가 하나씩 더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지금 부분이 보이긴 하는데 네 지금 다 16강 올라간 두 선수가 네. 경기를 보고 있네요. 몬테스 선수, 그렇죠. 레펜스 선수까지 자 빨간 공이 오, 오. 하필이면 네. 딱 사이에 박히는 네. 아 그런 진행이 나왔네요. 네, 딱 득점 전에 빨간 공이 먼저 도착을 하면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옆돌리기 자 살짝 훅이 났는데 여기서 아, 다시 방해 네. 네. 아, 1세트와 2세트 에버리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 14이닝인데 강동훈 선수가 5점밖에 그렇죠. 만들어내지 못한 아주 네, 지금 뭐 0.3 네. 극과 극의 지금 세트인데요. 아. 너무 안 풀리게 되면 사실 선수들 지치거든요. 공이 뭐 또 그렇게 배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저 임성균 선수의 네. 지금 앞돌리기도 많이 짧은 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강동궁 선수가 주춤할 때 임성규 선수 입장에서는 더 달아나야 하는데 사실 조금 앞서 있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뭐 차이로 놓고 보면 두 선수 자 한 큐 싸움이죠 지금은. 자 이제 15이닝으로 왔습니다. 자 자세가 좀 멀고 오픈 브릿지로. 네, 정말 가벼운 터치를 했는데 또 이 공이
돌리기 오, 네, 들어갔습니다. 네. 이번에는 길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지금 같은 배치에서도 정확하게 포쿠션으로 노리는 게 가장 힘을 또 적게 들이면서도 맞춰내야 됐기 때문에 좋은 시도가 됐고요. 네. 비껴치기. 네. 네. 자, 정말 오랜만에 연속 득점이죠. 1이닝 이후에 지금 연속 득점이 다시 나옵니다. 자, 지금 뭐 득점이 또 괜찮게 되긴 했죠. 그런데 다음 공 배치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네, 한 점 차까지 좁혔는데요. 자, 횡단인가요? 오, 더블 쿠션. 아, 지금도 이것도 네. 뒤쪽으로 가죠. 지금 더블 쿠션은 또 포쿠션 라인으로 시도를 했는데 그렇죠. 네, 조금 차이가 나는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그나마 지금 임성규 선수가 좀 더 강동훈 선수보다는 괜찮은 배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득점을 여기서 좀 더 네. 쌓아줘야 되는데 첫 번째 득점 우선 만들어냈습니다. 뒤돌리기를 내공의 속도를 좀 늦추면서 각도 형성을 해냈네요. 자, 저 노란 공의 위치가 내 코너에서 살짝 위쪽으로 네. 지금 벗어나 있는 상황인데 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딱 직접 맞춰야 되는 그런데 네, 길게 빠져나갑니다. 한 점 추가한 임성균. 사실 출발부터 코너를 바짝 돌아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이제 정확하게 회전량으로 맞춰내야 되는데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저렇게 길게 그리고 짧게 빠져나가는 장면들이 또 많이 나오는 게 뒤돌리기에서는 그 조절 아이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요. 오, 이게 타임아웃. 오, 그런데 지금 득점이 됐어요. 네. 강동훈 선수가 네. 타임아웃 사용을 이제 심판에게 물어보고 네. 타임아웃이 없다는 네, 얘기를 듣고 빠르게 지금 샷을 했는데 정말 와, 급하게 했거든요. 이 공이 행운의 득점이 됐습니다. 와, 이게 득점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네요. 네. 오, 전 지금 같은 또 행운의 득점은 정말 보기 힘든 장면이 네.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또 점수를 이어가네요. 아, 어떻게 저런 코스가 만들어졌는지 네. 워낙 빠르게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그냥 바로 엎드려서 그렇죠. 시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돌아오는 또 네. 득점으로 연속 득점 연결이 됐습니다. 타임아웃도 착각을 했던 강동궁 선수인데요. 네. 9-9 동점까지 만들었습니다. 경기가 안 풀리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죠. 자, 아주 얇은 두께 뒤돌리기. 오, 네. 뭔가 불안불안하지만 네. 그래도 득점이 되고 있는 강동궁 선수네요. 자, 결국 좀 묘한 분위기로 이 세트를 뒤집고 있는 강동궁 선수인데요. 네. 지금도 약간 두꺼웠고
그리고 충격량도 조금 더 있었는데 마지막에 살짝 움직이는 득점이 나오는 장면이었고, 자, 뒤돌리기. 네, 빨간 공 두께 처리. 이번에는 아주 네,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연속 4점. 정확하게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같은 배치도 어떤 선택을 할지, 하얀 공을 지금 왼쪽 두께를 약간 끌어주는 옆돌리기죠. 자, 여기서 이제 회전이 다 풀어지면서 짧아져야 되는. 아우, 아우, 네. 네. 완벽하게 공략을 했습니다. 강동궁 선수가 이렇게 장타로 만들어냈습니다. 가벼운 터치로 득점을 또 해줬는데, 아, 여기서 장타가 한번 나오면서 분위기가 조금 강동구 선수 쪽으로 또 이어지고 있네요. 되돌아오는 샷. 이번에도 두께 사용을 하면서, 그렇죠, 가볍게 밀어줬고요. 네. 네. 참, 이 흐름은 예측이 안 되네요. 지금 16이닝이잖아요. 예.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지금 0점대 그렇습니다. 네. 에버리지죠. 바로 앞선 이닝 전까지만 해도 7점밖에 나오지 않았던 강동우 선수인데, 저 행운의 득점이 또 이렇게, 네, 경기 양상을 또 바꿔내고 있습니다. 강하게 횡단. 아, 그런데 아하, 뒤쪽으로 네. 넘어가는 진행이 됐습니다. 아, 그래도 장타를 한번 만들어낸 강동궁. 뭔가 직접 저 뒤쪽 공간, 좁은 공간으로 바로 집어넣을 수도 있긴 했는데, 그렇죠. 정말 뭐 예민한 두께, 예민한 회전량을 사용을 해야 되는 시도다 보니까 강력함, 또 강동원 선수의 스트로크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득점이 안 되고, 아, 지금 이 공, 네, 아하, 길어졌어요. 네. 쫓아가지 못하는 임성균 선수입니다. 자, 자신이 앞서 있던 세트까지 내주게 되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임성균 선수인데요. 지금은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 건지. 이 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있네요. 네, 득점이 안된 장면을 지금 다시 확인을 하나요? 뭔가 심판들이 함께 영상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득점이 안된 걸로 판단은 내려졌는데, 강동훈 선수가 지금 맞았다는 어필을 한 건지, 뭔가 좀 정확하게, 네, 지금 판단이 안 서고 있습니다. 아니면 앞선 뭐 타임아웃에 관한 부분을 또 얘기를 했나요? 네, 뭔가 광동궁 선수의 상황인 것 같죠? 강동궁 네. 선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 네. 우선 뭐 득점 여부와는 네, 상관이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이제 경기가 또 재개가 됐기 때문에 잠깐 멈춰 있었던 또 시간이 있긴 했지만 뭐 두 선수에게 큰 영향이 뭐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비껴치기. 와, 강동구. 정말 멋지게 네. 굉장히 지금 집중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네, 정말 감각적인 네. 네. 당점 사용과 스트로크 너무나 좋은 득점이네요. 지금 내공이 밀릴 수밖에 없는 이 각도에서 네, 완벽하게 제어가 되고 코너로 들어가는 사실 뭐 득점은 너무나 편하게 나왔기 때문에 쉬워 보이는 득점이지만 정말 만들어내기 어려운 각도 영상을 해냈습니다. 자, 옆돌리기로 이제 마무리. 자, 세트 마무리가 네. 세트 포인트 강동궁 놓치지 않습니다. 저 조금 길어졌던 이 세트인데요. 강동궁 선수가 뭐 중반까지 좋지 않았지만 후반에 또 집중력을 보여줬죠. 네, 그렇습니다. 15이닝까지 7점이었던 상황에서 또 두 이닝 만에 지금 세트 마무리를 보여줬는데 저 강동궁 선수 또 이런 장타 능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웠지만 이 세트 또 가져오는 멋진 강동궁 선수의 모습이 나왔네요. 네, 이렇게 세트 스코어 2-0으로 앞서가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3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3세트 임성균 선수는 꼭 가져가야 하는 세트입니다. 첫 번째 성공했던 네, 비껴치기로 좋은 공략을 하고 있네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초구 배치 득점은 다 만들어지긴 했는데 정말 네. 다음 공 배치는 네, 모두 다 다르게 배치가 됐습니다. 살짝 길게 맞으면서 득점이 됐고 네, 투뱅크죠? 네. 네, 투뱅크 라인이 굉장히 좋은 지금 라인이기 때문에 꼭 성공을 시켜주면서 자, 뱅크샷 네. 임성균 출발 좋습니다. 자, 이제 장타로 조금 연결을 해줘야 되는 임성균 선수 투뱅크로 네, 저 틈 사이로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면 거의 득점이 되는 투뱅크 라인이었죠. 뒤돌리기로 자, 스핀을 좀 살려주면서 네. 네. 아, 오늘 장타가 한 번도 없었던 임성균 선수죠. 그렇습니다. 1세트에 4점 득점도 사실 뱅크샷 두 개였기 때문에 장타라고 조금 보기는 힘들었던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고요. 네. 자, 1이닝부터 지금 좋은 분위기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배치가 괜찮아요. 뒤돌리기. 오, 살짝 두꺼웠는데. 어, 아, 네. 네. 장타로 출발하는 임성균 선수입니다. 약간 두껍게 맞으면서 조금 불안했던 게 이제 저 노란 공과 이제 내공의 타이밍이죠. 네, 충돌 타이밍이. 있었던 뒤돌리기 내공이 먼저 나오면서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빨간 공을 공략을 하면서 옆돌리기로 네, 강하게 아, 좀 시도를 했는데 자, 끝까지 봐야 되겠는데요. 충돌이 있었고 아하, 득점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아, 그래도 장타를 한 차례 기록하는 임성균 선수입니다. 빨간 공의 두께가 우선 네, 좀 두껍게 맞으면서 노란 공을 살짝 건드렸고요. 한 번 더 득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봤지만 자, 행운의 득점 나오지 못했습니다. 비껴치기네요. 비껴치기가 지금 나오는 각도인지가 네, 아주 두툼한 두께로 밀어줬는데
오, 충분히. 오, 네. 네. 좋습니다. 나오는 진행이 됐네요. 자, 보시면 일목적구 두께를 좀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네. 내공이 약간 휘어지면서 앞으로 진행이 되고 뭐 충돌 타이밍 여러 가지 다 배제시키면서 좋은 득점 해냈습니다. 네, 뒤돌리기. 네, 강동궁 선수도 1이닝 연속 득점에 성공합니다. 지금 같은 또 뒤돌리기는 이렇게 힘을 빼주면서 공략을 해야 네, 변화가 크게 없는 지금 마지막 득점이 되는 장면이 좀 바깥으로 네. 빠져나가면서 얇게 득점이 됐기 때문에 다음 공 배치는 좀 쉽지 않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저각도에서 뒤돌리기 시도를 했네요. 거의 일목적구가 쿠션 아주 근접에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죠. 공간이 많지 않았는데 네, 지금 코너를 돌려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당점 사용이 약간은 또 맞지를 않았던 그런 진행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두꺼운 두께로 밀어줬고 네, 잘 내려옵니다. 네, 확실한 빗겨치기 또 득점을 해주고 있는 임성윤 선수. 임성윤 선수도 각도가 좀 부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껍게 밀어주면서 지금 또 득점을 만들어냈죠. 지금은 내공이 먼저 나와야 된 또 뒤돌리기. 자, 여기서부터 네. 아, 정확하네요. 지금 그리고 이목적구 좋은 두께로 득점이 되면서 네. 다음 공 또 배치가 아주 잘 됐네요. 두 선수 2세트 끝나고 또 공을 바꾸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네, 분위기가 바뀌었네요. 확실히 이제 또 테이블 상황이 뭔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 네. 지금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치열한 또 경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짧은 쪽인데 자 들어갑니다. 네, 올라가면서 득점 됐어요. 2이닝 만에 지금 8점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트 경기는 또 초구를 두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분위기 바꿔낼 수 있는 환경이 무조건 있습니다. 되돌아오는 샷. 자, 이 공은 빠져나가는데 저 회전량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득점이 안 되면 네. 지금처럼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네, 되돌아오는 샷 들어오면서는 네. 아슬아슬하게 비껴갔죠. 임성균 석점 추가했습니다. 8-2. 자, 뒤돌리기로 점수 만들어냅니다. 뭐 끝까지 가는데요. 지금 뭐 힘 배분 회전량 우선은 잘 맞춰냈긴 했는데 자 다음 공 배치가 흩어지는 모양을 지켜봤던 강동궁. 지금 바로 보나요? 네 더블 쿠션으로 바로 시도를 했고 섬세하게 네. 맞춰냅니다. 우선 각도가 좀 상당히 컸죠. 네. 그러다 보니까
회전량을 사용하면서 아주 가볍게 터치를 해줬는데 정확한 3쿠션 라인으로 득점이 됐습니다. 자, 지금 뒤돌리기는 자, 짧은 각과 이제 직접 보는 각 중에 직접 시도했네요. 네. 아, 그런데 짧게. 1이닝에 이어서 다시 한번 2점 기록한 강동궁. 지금보다는 좀 더 뽑히는 각도가 필요했고요. 내공의 위치가 사실 일목적과 하얀 공보다 네, 약간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길어지기에는 좀 어려웠던 그런 배치가 아닌가 보여졌습니다. 네, 뭐 다른 테이블에서 지금 친구 조재호 선수는 3대0으로 이기고 네, 16강에 올라갔네요. 마무리됐군요. 네. 대회전. 네, 아주 길게 만들어내고 좋아요. 좋았네요. 네. 그리고 두 공이 아주 잘 네, 모였습니다. 아,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되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피는 임성균. 지금은 뭐 두 공의 위치가 득점 확률이 아주 높은. 네. 지금 지점에 배치가 돼 있는 자, 3뱅크. 자, 4쿠션과 5쿠션 다 가능한. 네, 네 좋습니다. 이번엔 한번 굉장히 높은 평균 득점이 나오고 있는 3세트인데요. 3이닝 만에 11점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되면서 다음 공 또 괜찮은 배치죠? 네. 자, 지금은 길어지는 뭐 위치이기 때문에 길게 포쿠션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아 보이는. 그렇죠? 네. 뒤돌리기. 자, 포쿠션 정확합니다. 네. 연속 4점. 직접도 가능하긴 하지만 직접 시도할 때는 충돌에 또 위험이 생겨요. 강한 힘을 사용을 해야 되고 네. 지금처럼 딱 포쿠션 라인으로 정확하게 설계를 하고 좋은 득점이 됐습니다. 자, 비껴치기보다는 옆돌리기로 가야죠. 아, 비껴치기로. 그러면 네, 또 충돌 신경을 썼어야 네. 했는데요. 아, 뭔가 옆돌리기가 좀 부담이 됐나요? 네. 좀 더 득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 공을 끌어줬는데. 예. 아, 각도가 좀 크다 보니까 저 노란 공과 내공이 또 딱 만나는 네, 그런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강동궁 선수의 옆돌리기. 네. 이제 7점 차. 네, 지금 약간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 옆돌리기였는데 그래도 해결해주고 다음 공이 또 옆돌리기로 연결이 됐죠. 네. 다시 한번. 두꺼운 두께 사용하고 네, 네 안정감 있네요. 연속 옆돌리기로 득점 성공했습니다. 지금 임성균 선수도 앞서 있긴 하지만 이런 득점이 지금 연결이 조금만 되면 금방 점수 차가 또 좁혀지거든요. 특히 또 강동 선수가 네. 그런 장타 능력이 워낙 좋은 선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1, 2세트 모두 한 차례씩 장타가 있었던 강동궁 선수입니다. 자, 어디까지 이제 점수가 나올지. 아, 옆돌리기. 정말 예민한 각도인데. 네, 좁은 네. 각에서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2점에서 끊어지네요.
옆돌리기 중에 가장 어려운, 네. 얇은 두께와 회전값의 조화를 하는 게, 네. 정말 이렇게 각도 맞춰내기가 불편한, 네. 어려운 공이었어요. 네, 이제 4이닝 임성균 선수의 옆돌리기입니다. 이 공이 짧아지는데요. 네. 네, 더 이상 달아나지 못하고 있는 또 임성균 선수. 네, 석점 마무리를 빨리 해야겠죠. 공타가 한 차례 나왔습니다. 저 빨간 공이 사실 쿠션에 근접해 있다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옆돌리기 형태였는데 아, 놓치면서 또 이렇게 되면 이제 분위기가 또 묘하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끌어서 뒤돌리기. 아오, 리버스였네요. 네. 아. 네. 와, 저 공을 네. 네, 저렇게 좁은 각도에서 네, 정말 잘 밀어냈습니다. 여기서 휘어지면서 코너로 들어가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네. 각도인데 아, 강동원 선수 역시 스트로크가 좋네요. 멋진 리버스 득점. 지금은 이제 정확도가 조금 필요한 빗겨치기 짧은 각이죠. 네, 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충분히 충돌 타이밍은 피할 수 있었고 무조건 이제 맞추는 각도가 필요했는데 강동 선수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는데요. 옆돌리기인데요. 우선 충돌의 위험은 없어요. 이제 저 하얀 공의 위치가 네,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자 오, 네, 네. 성공하네요. 연속 3점 점수 차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어우, 12대 4였을 때 좀 커버였는데 그렇죠. 또 좁혀가네요. 순식간이죠. 네. 아, 가볍게 지금 스트로크를 해줬는데 그래도 하얀 공까지 지금 네, 잘 도달이 됐습니다. 자칫하면 짧아질 수도 있었던 옆돌리기인데 차분하게 맞춰냈고요. 그리고 뒤돌리기. 네, 강동궁 연속 4점 그리고 이제 2점 차입니다. 아, 지금 뒤돌리기 또 연결이 됐는데 저도 지금 브릿지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 배치네요. 반대쪽으로 가서 뒤돌리기 공략을 또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엄상필 선수도 이번에 16강에 올라갔죠. 네, 엄상필 선수가 최성원 선수를 그렇죠. 꺾어냈습니다. 누가 네. 우리 16강 상대가 될지 지켜보는 새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자, 뒤돌리기 강동궁 네. 여기서 또 장타를 만들어냅니다. 아, 임성균 선수가 딱 처음으로 공타 4이닝에서 지금 기록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강동궁 선수가 바짝 추격을 해옵니다. 참 이런 모습이 또 강동 선수의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항상 언제든지 몰려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쫓아올 수 있는 능력. 지금 4이닝인데 임성균 선수 자 12점을 먼저 만들어놓고도 네. 지금 불안한 상황이 되고 그렇죠. 있고요. 두 선수 모두 또 굉장히 좋은 에버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원뱅크로 가네요. 성공하면 역전? 자, 오, 어허. 하필이면 네. 네. 득점이 딱 안 되는 또 코스였죠.
5점 기록하고 들어가는 강동궁. 회전을 빼고 길게 만들긴 했는데 아 대각선 딱 코너 쪽으로 또 들어가는. 아하. 오히려 조금 길거나 짧으면 네. 무조건 거의 득점이 되는. 워낙 뭐 득점 확률이 높았던 배치다 보니까 시도를 해봤는데 아 이렇게 되면서 경기 또 더욱더 재밌게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임성균 선수도 타임아웃을 사용합니다. 석점 마무리가 남아있는 임성균. 강동훈 선수가 지금 이 배치까지 뭐 생각을 하고 공격을 했던 건 아닌데 임성균 선수에게 아주 어렵게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네, 자 끝까지 바라보다가 뱅크샷을 시도하죠. 네, 플러스 뱅크샷인데요. 조금 강력해야 득점이 되는. 아. 지금 뭐 얇은 두께 맞고 득점이 안 됐는데 사실 두께가 맞더라도 노란 공 쪽으로 진행이 되려면 좀 더 강한 힘이 필요하죠. 네. 조금 조심스럽게 구사를 했네요. 네. 그리고 다시 강동궁. 오, 짧아지고 있네요. 네, 지금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찬스 놓칩니다. 자, 뭐 두께가 조금 얇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내공을 지금 끌어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강동훈 선수도 좋은 기회를 지금 한 차례 넘기고 말았습니다. 오. 오, 그런데 내공이 와. 충돌이 나지 네. 않았는데 또 하필이면 코너로 진입이 되면서 아, 득점이 안 됐네요. 3이닝 만에 12점까지 왔는데 그 뒤로 또 3이닝 연속 공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좋았던 또 흐름이 이렇게 네. 또 임성균 선수네. 아 이렇게 되면 초조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쫓아오는 강동궁. 무조건 한 세트를 먼저 따내야 되는 지금 임성균 선수인데 옆돌리기 결국 동점을 네.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정말 상대 선수들이 헐크로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지금부터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네. 네. 저 심리적인 부분이 훨씬 더 큰 네. 그런 세트 진행이죠. 12대 12 동점. 아, 임성균 선수는 이제 기회가 오기를 자 한번 기다려 봐야 되고 오, 오 네. 다시 한번 짧게. 네. 자, 이렇게. 자, 이런 3세트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임성균 선수에게도 기회가 한 차례 또 찾아왔습니다. 내공의 밀림이 약간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각으로 다시 또 빠져나갔는데 저 이런 백전노장 강동훈 선수도 이런 분위기가 사실 네, 네.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3세트의 주인이 될지요? 임성균. 자, 직접 시도하는 뒤돌리기. 한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나머지 2점. 오, 공이. 오. 자. 네. 자, 이게 어떻게 될까요? 네, 뭔가 좀 운명처럼 지금 득점이 되고 난 이후에 두 공이 또 알맞게 모였는데요. 내공의 위치도 전혀 문제가 없는 지금 라인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뱅크샷으로 마무리하면
4세트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60 약간 안 되는 네, 지점에서 출발을 했고 자, 3뱅크 네. 임성균 놓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임성균 선수가 2대0으로 끌려가던 경기 한 세트를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 2대1을 만듭니다. 아, 다행히 임성균 선수가 네, 너무나 좋게 출발했던 지금 3세트였는데 세트를 따냈네요. 네. 네. 만약에 2세트마저 빼앗기면서 오늘 경기 좀 졌더라면 임성균 선수 좀 서운할 수도 있었던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은데 한 세트 따냈습니다. 네, 이제 4세트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한 세트를 처음으로 내준 강동궁 선수 이제 4세트는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강동궁 선수도 이번에는 비껴치기로 오, 이 공은 네, 처음으로 네. 자, 득점이 안 되는 네, 넘어가는 진행이 됐네요. 사실 두 선수 두 차례 맞대결에서 강동 선수가 사실 압승을 했는데 네. 임성균 선수가 우선은 한 세트밖에 못 따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두 선수 그 맞대결에서 네,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이거든요. 비슷한 경기를 좀 펼치지 못했고 사실 오늘 경기는 초반에 좋은 흐름이 나왔음에도 또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진 그런 경기 중에 하나인데 임성균 선수가 3세트 네,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세트 따내기 정말 쉽지 않았던 그런 어려운 세트를 지금 잡아낸 그런 경기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세워치기였는데 그렇죠. 네. 역회전 사용이 꼭 필요했던 세워치기다 보니까 네, 바로 목적구를 맞는 진행이 됐고요. 투뱅크 강동궁 뱅크샷 네. 거의 뭐 회전량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빨간 공 바로 옆으로 보내는 게 좀 핵심이었는데 잘 만들어냈습니다. 뒤돌리기. 자, 빨간 공과 이제 내공의 움직임을 한번 지켜봐야죠. 자, 이렇게 되면 회전이 좀 많이 걸리는데 득점이 안 됐어요. 강동 선수가 다음 공을 또 만들어내기 위해서 두꺼운 두께로 공략을 하다가 놓치고 말았는데요. 네. 굉장히 코너 쪽 깊숙하게 보냈습니다. 네. 사실 멀리 있는 공 지금 같은 뒤돌리기 쉬운 배치가 아니었는데도 네. 네, 임성균 선수가 아주 자신 있게 시도를 하고 득점을 해냈어요. 힘을 잘 실어주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옆돌리기를 직접 시도하는 것 같은데 자 빨간 공 움직이면 확실하게 지금 만들어냈죠? 네 좋습니다. 네. 자, 가까이 있는 빨간 공의 두께 사용을 하면서 네, 지금 여기서 약간 휘어져야 돼요. 휘어지는 각이 나왔고 회전이 남아있다 보니까 가장 긴 각으로 또 옆돌리기 득점을 해냈습니다. 네. 뒤돌려치기도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3세트부터 굉장히 집중을 잘하고 있는 임성균 선수입니다. 네. 지금
또 4세트 출발이 괜찮게 되고 있는데, 네. 저 나와 있는 형태에서 지금 어떻게든지 득점으로 연결을 해주고 있고, 당공 배치가 괜찮게 나와주고 있어요. 자, 내공이 붙어 있긴 하지만, 두께와 회전값 맞춰낼 수 있는 옆돌리기죠. 자, 힘이 빠지고, 네, 좋습니다. 옆돌리기. 연속 4점을 만듭니다. 살짝 바깥쪽으로 득점이 되면서 다음 공이 네,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빗겨치기가 자, 네, 충돌에 좀 위험이 있는 빗겨치기네요. 살짝 끌어주면서 오, 완벽하게 그냥 3회전으로 아, 그래도 충돌이 네. 있습니다. 충돌을 빼낼 수 없다고 우선 바로는 판단을 한것 같고요. 그래서 3회전으로 아주 강력하게 시도해 봤는데, 네. 여기서 또한번 걸립니다. 강동궁 선수의 3이닝. 장장 단으로. 오. 지금 두 선수가 아주 또 힘으로 밀어붙이는 네. 네, 샷을 하는데요. 자, 힘으로 아, 맞서는 네. 강동궁 선수. 좀더 예민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강동훈 선수 빗겨치기 대회전. 네. 네. 워낙 뭐 스트로크에 부족함이 없는 선수다 보니까 가끔 뭐 놀라운 샷들을 그렇죠. 네, 많이 보여주는 강동훈 선수. 이번에도 강하게 아, 스트로크를 했는데요. 지금 네. 참 내공도 붙어 있고 일목적구도 좀 붙어 있는 상황에서 옆돌리기. 네. 우선 두께가 좀 얇게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아졌고. 연속 강동궁, 득점 놓치네요. 네, 선수가 놓치기에는 좀 아쉬운 배치가 아닌가 싶은데. 자, 강동궁 선수도 지금 경기가 또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네, 살짝 수그러들고 있긴 해요. 네, 자, 옆돌리기로 한점 달아나는 임성균 선수. 오히려 지금 임성균 선수 입장이 마음이 더 편할 것 네. 같은데요. 저 항상 어떻게 보면 스포츠에서 쫓아가는 선수의 사실 마음가짐이 좀더 편할 수가 있죠. 네. 원뱅크. 자, 좋아요. 여기서 더 추가합니다. 사실 임성균 선수가 바로 직전 대회에서도 강동훈 선수와 맞대결이 있었고 네, 그때는 3대 0 패였죠. 그 전에 뭐 자신의 최고 성적이었죠. 준결승에서는 이제 한 차례 맞대결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세트밖에 못 땄어요. 네. 어떻게 보면 참패를 했는데 이제 그 강동훈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네, 오늘 지금 이런 플레이가 네, 좀 나와줘야 됩니다. 네. 또 점수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강한 선수들과 또 자주 붙는다는 게 결코 안 좋은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자라나는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경기들이 될 수가 있고요. 또뭐좀 많이 맞다 보면 내성도 생기지 않을까요? 경험이 정말 네. 중요하겠죠. 임성균 선수가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자, 오늘은 확실히 지금 네, 두 세트를 따낼 수 있는 지금 아주 좋은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뱅크로 자 끌어줬어요. 자, 좋아요. 됐습니다. 네, 임성균 여기서 바로 장타. 어 지금 두 세트 연속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내공의 위치가 지금 끌어내지 않으면 빨간 공 쪽으로 갈 수 없는 네, 원뱅크였는데 정말 딱 득점이 될 수밖에 없는 좋은 위치로 잘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옆돌리기죠. 네. 어, 자신감이 지금 생겼어요. 연속 7점. 두 선수 사실 평균 득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저 세트 경기에서 얼마든지 지금처럼 비슷한 공격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 정도의 평균 득점은 또 네. 임성균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하게 아. 시도를 했습니다만 네, 목적 구간의 충돌이 먼저 났죠. 네. 연속 7점 만들어내면서 11대 3 크게 달아났습니다. 우선 빨간 공의 두께가 좀 얇게 맞으면서 네, 뒤돌리기 짧은 각 충돌이 먼저 발생이 됐고요. 아, 이제 강동우 선수 또 쫓아가야 되는 뭔가 지금 3세트하고 분위기가 네, 비슷하고 점수 때도 상당히 지금 비슷한 진행입니다. 네. 바로 뱅크샷 득점 만드는 강동궁. 3세트에서는 12대 4 점수 차에서 쫓아갔었는데 지금 11대 3이고요. 네. 자, 첫 번째 공 원뱅크 걸어치기 성공을 했고 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한 점짜리 선택은 뭔가 좀 네, 어려워 보이는 그런 배치고요. 자, 회전량을 지금 많이 사용하는데 투뱅크 시도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아 그런데 얇은 두께 공략이 됐네요. 강동 선수가 지금 내공이 2쿠션 이후에 네일을 타고 3쿠션 완성이 돼야 되다 보니까 회전량을 좀 많이 사용했는데 네. 아, 생각했던 것보다 각도를 네, 너무 크게 잡고 말았네요. 좀 두껍게 맞으면 사실 3쿠션이 돼도 득점이 안 되는 배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플레이를 해봤는데 네.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 들어갑니다. 오, 네. 참 예민한 공을 그렇죠. 또 맞춰내는 임성균 선수. 이제 4세트 석점 남아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3쿠션으로 노렸죠. 아, 살짝 움직이면서 임성균 선수 지금 세트 또 따낼 수 있는 네. 자, 이 경기를 5세트로 끌고 가게 될지 임성균 선수에게 남아있는 석점 일단 뱅크샷 시도합니다. 3뱅크 시도네요. 자, 자 아, 걸렸는데 예. 네, 어떻게 보면 두꺼운 두께 맞으면 득점이 더 확실한데 네, 얇은 두께 걸리면서 득점이 안 되네요. 네, 자, 마무리를 지금 하지 못하고 들어가게 됐는데
2세트 연속 지금 굉장히 높은 에버리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동원 선수에게도 기회가 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옆돌리기 천천히 네 들어갔습니다. 임성균 선수가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에 쫓아가야 되는 강동원 선수 지금 입장이고요. 득점이 되고 지금 우선 목적구들이 가까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돌리기를 직접 시도를 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짧은 각으로 자 직접 네 바로 공략을 했고 정확하게 네. 내려왔습니다. 아 정확하게 득점을 만들어내긴 했는데 움직이지 않네요. 네 그렇죠. 저 빨간 공이 하필이면 네 정타로 득점이 되는 3 쿠션에서는 쿠션에 우선 이렇게 목적구들 내가 맞춰야 될 공들이 붙어 있으면 득점 확률이 떨어집니다. 왼손으로 앞돌리기 짧게죠. 오 너무 얇은 두께예요. 네. 네 짧은 쪽으로 시도를 한 공이 네. 자, 마지막 순간에 네, 살짝 흐트러짐이 지금 발생이 되면서 왼손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사실 시선 또한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장면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임성균 선수는 기회를 살리게 될지 나머지 3점 옆돌리기로 네 좁은 공간 옆돌리기 아 그런데 코너를 네. 너무 바짝 돌면서 네 내공이 넘어가는 진행이 됐습니다. 아 지금 굉장히 이제 초조한 순간이 됐어요. 네. 경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네. 지금 어려운 경기인데 저 지켜보시는 당구 팬들에게는 좀 재밌어지고 있는 네. 지금 경기고요. 자, 대회전. 네, 일목적 처리 완벽하게 해주고 됐습니다. 좋습니다. 한두 점씩 만들면서 좁혀가고 있는 강동궁 선수죠. 2세트 12대 4에서 12대 12까지 쫓아갔거든요. 강동원 네. 선수가. 그 이후에 임성균 선수가 3점을 만들어내면서 3세트를 가져갔는데 네. 자 지금 12점에서 또 임성균 선수 묶여있는 지금 경기 진행이고 자, 길게 빗겨내는 시도라. 자 두께 사용을 하고 시도를 했는데 여기서 힘이 빠져야 득점이죠? 아, 네. 네. 어려운 공을 해내네요. 강동훈 선수가. 아, 연속 득점 만들어내면서 이제 석점 차. 자, 뭐 얇은 두께로 길게 만들어낼 수도 있었는데 네. 좀 더 어려웠네. 이 빗겨치기. 네. 아, 힘 배분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부드럽게 옆돌리기로 힘을 빼줬기 때문에 또 짧아지는 네, 정확합니다. 잘 만들고 있어요. 다시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정말 아니, 3세트와 분위기가 비슷하죠. 네. 우선 한 차례는 임성균 선수가 이겨냈는데 다시 한번 또 분위기가 이렇게 되고 있고 강동원 선수의 집중력이 좀 더 이어질지 지금 얇은 두께네요. 네 아주 섬세하게
우선 득점은 됐습니다. 얇은 두께로 네. 공략을 했습니다. 연속 4점 그리고 한 점 차. 네, 많은 회전량을 사용하면서 그렇죠. 스트로크를 딱 하는 순간 큐를 풀어버리는 네, 그만큼 얇은 두께의 공략을 해내려던 모습인데 네. 우선 득점이 우선 잘 됐고요. 자, 초조한 임성균 선수의 모습인데요. 3세트도 강동궁 선수가 동점까지는 갔는데 네, 여기서 옆돌리기 선택을 하지 않고 네. 뒤돌리기로 자, 그런데 짧게 놓치네요. 이번에는 동점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아하. 아, 뭔가 들어가는 각이 조금 불편했어요. 그런데도 강동원 선수가 뒤돌리기를 시도를 했는데 네. 역시나 부족하게 빠져나가는 네, 진행이 돼 버렸습니다. 아, 네. 임성균 아, 임성균 선수가 여기서 또 아주 어려운 회전량을 사용한 앞돌리기죠. 들어갑니다. 네, 득점이 됐네요. 조금 아슬아슬해 보였는데 득점이 됐습니다. 아, 정말 어려운 각도인데 네, 중요한 득점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점. 빨간 공 더블 쿠션이죠. 두께 사용을 조금 해줘야 되는. 오, 그런데 아, 충돌을 처리하지 못하네요. 네, 조금 얇게 맞으면서 네, 충돌이 먼저 지금 발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4세트 점수를 남겨두고 들어갑니다. 최대한 노란 공 옆쪽으로 우선 빼내면서 내공의 진행을 만들어내야 되는 더블 쿠션이었는데 우선 놓쳤고요. 옆돌리기죠. 자, 지금은 이제 마지막 회전량 어느 정도 와, 넘어가네요. 네, 엄청나게 진행이 됐어요. 지금 같은 옆돌리기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옆돌리기죠. 네. 우선 얼마든지 끌어낼 수는 있는데 이 양을 맞추는 게 쉽지 않은. 넘어가면서 놓칩니다. 상당히 비슷하게 만들어냈다 싶지만 득점 되기는 좀 어려웠던. 자, 강동훈 선수의 옆돌리기였고. 자, 잘 꺾어냈나요? 와, 임성균 네, 맞춰냅니다. 네. 그리고 세트 포인트입니다. 자, 노란 공 너무 많이 가면 다음 공이 어려워지는데. 아, 자신감 있게 시도를 하고 임성균 선수가 또 맞춰냈고요. 자, 빨간 공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빨간 공은 우선 더블 쿠션이고 그렇죠. 정상적인 시도는 네. 이제 노란 공을 이제 공략해서 앞돌리기 네, 선택을 바꿨습니다. 앞돌리기. 자, 바로 돌아서는 네. 임성균 선수네요. 임성균 선수가 원했던 두께보다 조금 두껍게 맞았는데 네. 한 점 마무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속도가 좋아서 네. 득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임성균 선수의 감각이 네, 더 정확했습니다. 네, 미련 없이 돌아섰네요. 네. 계속해서 좀 길어지는 모습이 약간 보였거든요. 네, 그렇죠.
횡단 오. 강동궁. 지금 이 공은 자 내려가는 힘이 아 네. 힘도 약간 부족하고 네 각도도 좀 더 내려가질 못했습니다. 지금 딱 3에서 맞추려고 시도했던 건데 내려가지 않으면서 한 번 더 기대를 해봤죠. 네. 한 점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이 공도 고민이 됩니다. 네, 장장 단으로. 자, 오 그런데 각이 좀 많이 만들어졌네요. 네. 아, 좀 회전량이 좀 많았나요? 네. 좀 더 부족하게 시도를 해서 사실 네 가끔 더블 쿠션 시도한 공이 단단 장장 장으로 갈 때가 있는데 아 그러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 시도였습니다. 네, 뒤돌리기를 강하게 네. 네. 강동궁 선수 입장에서는 또 5세트 가면 불편하거든요. 아, 여기서 네. 마무리를 노리고 있죠. 자, 지금 2대 0에서 자, 2대 1이 됐고 자, 2대 2가 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뒤돌리기 끌어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잘 끌린 것 같아요. 그리고 회전이 강력하게 끌어준 공 오호 와 네 득점이 안 되네요. 네. 지금 회전을 테이블이 정말 잘 받아주는 테이블이거든요. 네. 지금 이 엄청난 회전량이 걸렸기 때문에 네, 거의 득점이 네. 되는 라인이 아닐까 싶었는데 아, 그래도 튀어나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놓칩니다. 임성균 선수의 세트 포인트. 자, 좋은 두께가 필요한 뒤돌리기. 아, 두꺼우면 위험한데. 자, 여기서 그렇죠. 네. 지금보다는 얇아야 되고 이제 충돌 타이밍이 좀 예민하게 첫 번째 충돌 타이밍이 좀 이루어져야만 득점이 되는. 아, 좀 두꺼웠고, 네. 만약에 충돌이 나지 않았더라도 좀 짧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진행이 되버렸네요. 네, 지금 세 번의 세트 포인트 기회 놓쳤습니다. 그리고 10이닝. 강동훈 선수의 공이 쉽지가 않아요. 걸어치기였죠. 아, 한 번을 더 돌고 아, 들어갑니다. 네. 아, 강동훈 선수. 이거 네. 정말 또 초조해지는 순간이 됐습니다. 와, 이 원뱅크가 들어가면서 바로 14대 14를 만드는 강동궁. 아, 지금 이 라인이 또 완벽하게 네. 만들어진 득점이 됐고요. 자, 이제 강동궁 선수는 마지막 한 점 매치 포인트입니다. 자, 빨간 공 왼쪽으로 옆돌리기. 자, 괜찮은 배치인데 들어가네요. 놓치지 않네요. 네. 와, 강동궁 선수가 뒤집으면서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이번에는 임성균 선수가 정말 두 세트를 따낼 줄 알았거든요. 거의 뭐 그렇죠. 사실 따내는 상황이었죠. 네. 네. 15대 14로 이렇게 마지막 4세트가 마무리됐습니다. 최대한 뭐 임성균 선수도 오늘 너무 잘해준 경기인데 그렇죠. 강동궁 선수 네. 힘겨웠지만 네, 그래도 3대 네. 1로 이기면서
임성균 선수와의 네, 대결은 모두 또 승리를 한 강동 선수네요. 그러네요. 자, 임성균 선수 오늘 좀 최선을 다해 봤지만 아쉽게 마지막 한 점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내주고 말았습니다. 아, 네. 레펀스 선수는 팀 동료가 올라와서 더 좀 반가워하는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강동 선수도 네. 좀 어렵게 올라간 만큼 다음 또 16강전 네, 잘 준비해 줬으면 좋겠고요. 네.